Don't forget to check out my Patreon, where we have exclusive content for groups such as Twice, Seventeen, Red Velvet, Blackpink, NCT, Super M, SHINee, ATEEZ, Stray Kids, and so much more, along with K-dramas, concerts, and other variety shows. Hey guys, Andrew and we have Pick and Mix episodes 5 and 6. We finished their one night, 2 day on Patreon. It was way less episodes than I thought it was, so I was kind of sad about that. But we'll be checking out some more things, so let's just hop into the video. Ta-da! Chichin and Jiwoo, perfect. This is a cute setting. She's into it. 오늘은 장소가 학교 컨셉인데 언니는 어떤 학생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약간 분위기 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 I will never understand idols who are idols that are still in school. Like, that's crazy to me. 학교에서 활발하고 성실히 하는 그런 성실한 Of course, of course.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급 톤을 먼저 정하고 시작해볼까? 좋아요. 해보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노래 가사가 좀 멋있을 것 같아요. 노래 가사에서 좀 좋은 게 없을까? 엔믹스 고등학교의 급톤을 만드는 거니까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번쩍해야 되니까 기분이 Can I keep your eyes wide open? 두 눈을 크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까지. 난 글씨를 못 쓰니까 규진이가 양보를 하겠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내가 그래? 좋아요. 두 눈을 크게. 오, 야, 잘했어. 자, 이제 김지우가. 마지막. 꿈이 화가였던 김지우가. 오, 이. 완전 잘 보였네. What's your cute markers?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따란! 수업 시간에 두 눈을 크게 오오 이게 그 분입니다. 근데 여기 주변이 조금 허전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또 밋밋한 건 못 참잖아요? 몇 개 좀 꾸며 봅시다. 예, thank you! That was cute. Thank you! 수업 시간에 두 눈을 크게 오오 오오 제가 언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름은 김지우이고요. 혈액형은 AB형, 그리고 MBTI는 ESFP입니다. 예! Very robotic. 규진이는 학교에서 자기소개하는 거 좀 해주세요. 안녕, 나는 3학년 3반 장규진. Third class of third grade. 이름은 장규진이야.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아, 잠깐만. 아, 나 3학년 4반인데. 괜찮아. 안녕, 나는 3학년 4반 장규진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예! 옆에 있는 멤버가 짝꿍으로 괜찮은 것 같나요? 학교에 옆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살짝 너무 예뻐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리고 너가 약간 성실한 편이잖아. 약간 다르지 않을까, 짝꿍끼리 스타일이. 난 좋아, 난 좋아. 감사합니다. That's that, not opposite, really attract, but like, different personalities balance each other. 안 심심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숙소에서 같은 룸메잖아요. 근데 서로 장점 하나씩. 우리의 장단점?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 약간 없어요? 아, 이게 아니라 언니들과 같은 방을 써도 되게 약간 장난치면 재밌었을 것 같지만 이제 기준이랑 막내 라인에서 이제 같은 방을 쓰니까
약간 막내끼리 맞는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되나? 잘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팀장이 잘 맞잖아? 그쵸. 저희 얼마나 많이 봤는데 단점은 이걸 단점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숙소 살기 전에는 이제 집에서 각방을 쓰셨으니까 이제는 두 명에서 같이 쓰니까 이제 배려해야 될 게 좀 생겼잖아? 그래서 Oh, they had their own rooms in their own houses, is that what you're saying? So now they're roommates. 하자면 뭐 굳이 말하자면 그 정도? 고학년 언니들과 함께 엔믹스에서 같이 생활하는 기분은 어떠세요? 막내 라인으로 네. 하는 기분? 네. 그 솔직히 말해서 저희 팀이 다 막 엄청 언니 같다 이런 느낌 받지만 네, 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네. 약간 다들 엄청 우리 되게 편한 분위기잖아. She's like they're kind of immature, so like don't really notice. 친구 같은 언니? 친구 같은 언니? 편한 언니? 맞지? 맞아요. 저도 언니랑 같은 생각인데 아 내가 막내다, 뭐 이 언니가 완전 짱 언니다 이런 그런 게 없어요. 맞아. 엔믹스의 대표 고등학생 저희가 친구들이랑 잘 사귀는 방법 같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되게 밝은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못 물어봐요. 아, 부끄러워서. 저는 그냥 서로 이름 물어보고 간단한 거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너 이거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너 이거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너 이거 같이 하자 불구하고 이름을 못 물어봐요. 아, 부끄러워서. 저는 그냥 서로 이름 물어보고 간단한 거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너 이거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너 이거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너 이거 같이 하지 않을래? 좋아요 이런 느낌? 저희 처음 만났을때 회사에서 어떻게 친해졌죠? 일단 길진이가 먼저 회사에 들어왔어. 들어오고 그다음 한 3개월 정도 후에 내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나는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조그만하고 얼굴 동글동글하고 귀엽지만 근데 고양이 상인? 엄청 귀엽고 예쁜 애가 그냥 있는 거야. 보컬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이제 회사에서 저희가 막내였어요. 그때부터 해서 말을 이제 조금씩 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엄청 친해졌지. 맞아, 같이 밥도 먹어. 맞아. 방과 후에 사 먹는 간식 이런 게 있나요? 중학교 때는 이제 학교 끝나고 회사로 바로 가서 이제 간식 같은 걸 사 먹진 못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편의점 아줌마랑 친해졌던 기억이. 와우, 단골 손님이네요. 단골 네, 손님. 네, 맞아요. 지 왔어! 이러고 이러고 젓가락 줄게! 이러고 저도 초등학교 때 꼭 컵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컵떡볶이? 야, 컵떡 500원. 진짜 맛있지. 아니 근데 컵떡볶이가 500원밖에 안 와. That's like what, 50 cents? 많이 나간 건가? 저 1,500원에 먹었거든요, 컵떡볶이를. 뭐지? 아니 That's so cheap for a meal. 좋아하는 급식이 뭐예요? 급식? 급식에 나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은 카레야. 그 흰색 그 밥이랑 쌀밥이랑 김치.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당연하죠. 어떻게 잘 알아? 당연하죠. 저도 급식을 먹은 사람이거든요. 너는? 넌 뭐 좋아했어? 저는 참치 마요 덮밥? 그거랑 순대 볶음을 제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I make that too. The rice mayonnaise tuna thing. 가장 좋아하는 과목 있어요? Art.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하나 더 English. 하나, 둘, 셋. 체육! 네. 배드민턴 좋아하고 피구 좋아했어요. We didn't do. I've never done dodgeball in my life.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주 차례 나온다 하면은 이제 김주야 이러면서 막 뒤로 가가지고 공반을 준비하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과목 말고 자신 있는 과목 혹시 있어요? 자신 있는 과목 하나 둘 셋 국어 체육. 국어 맞다. I assume Korean is basically the same as English in America, where it's like writing and stuff. Or is it literally the language? 항상 체육 할 때는 체육 시간마다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 과목만큼은 자신 있었어. 날 태요. 네. 오케이. 우리 같이 체육으로. 네, 달리기 있어요. 달리기 하면 또 김주가 빠질 수 없죠. 지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달리기 하면 제가 또 초등학교 때 한 100m에 몇 초 나왔구나. 진짜 엄청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반에서는 진짜 제가 1등이었어요. 달리기.
디즈니는 달리 잘해? 너 달리기 잘해? 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달리기 좀 I was horrible at it and I still am. 초등학교 때 제가 또 체육대회 때 계주였거든요.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달리기 재밌어. 달리기 좋아. 그 이기면 그 쾌감이 맞아. 학교에서 했던 동아리 같은 거 있어요? 댄스 동아리. I feel like I have asthma. 댄스를 좋아한다고 댄스에 So I really just cannot. 초등학교 때 막 댄스 동아리 가가지고 막 내가 짱이라고 막 맨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 때 영어 동아리랑 캘리그라피. 나 캘리그라피 진짜 I love how to say calligraphy. 재밌어. 나 진짜 안 해봐서 진짜 해보고 싶고 내 친구들 막 계속 해가지고.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제일 자신 있는 분야는? 자신 있는 분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1등인 거는 진짜 자신 있는 건 눈싸움이에요. 저 진짜 눈싸움 진짜 잘하거든요. 저 진짜 예전에 눈싸움 하면은 제가 진짜 1분 넘게 막 버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 자신 있어요. 예전에 근데 또 윤진 언니랑 야 같이 해보자 해보자 했었는데 그때 약간 렌즈를 껴서 그런지 눈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기고 싶은 거야. 내가 너무 잘하는 건데 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렌즈가 빠질 동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누가 이기셨나요? 제가 졌어요. 그러고 나서 렌즈가 빠졌어요. 렌즈가 빠졌다. 그렇게 아이고 저는 제일 어리기 뺨 무슨 치 아 귀여워. 언니 혹시 고등학교 생활할 때 꿀팁 같은 거 있어요? 내가 너에게 고등학교 꿀팁을 전해줄게. 나는 1년을 고등학교 생활했으니까 좀 알지. 이제 일단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조금 달라.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뭔가 배울 만한 그런 공부들 예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규진이가 이제 예습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언니 혹시 교실에서 쓰는 이템 같은 거 있어요? 사실 학교 갈 때 막 그냥 가방이랑 필통이랑 공부할 학습지 같은 거 그런 거 챙기고 그런 게 다여서 이건 꼭 가져가야 해! 이런 거는 샤프? 화이트? 이 정도? 저는 갖고 왔는데요. 빠밤! 장기지도 갖고 왔어요. 빗은 제가 머리가 약간 반곱슬이고 숱이 많고 좀 잘 엉키는 타입이어서 꼭 학교에서도 언제든지 빗질을 잘 해주는 성격인데 광고 같아. I eventually realized it was good to bring a brush in senior year. 듣기 좋은 노래 추천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Especially if on gym days. 멜로디가 약간 잔잔한 노래? 약간 그런 약간 상쾌하고 멜로디가 잔잔한 노래. 그런 노래들을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약간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거는 가을 아침. 아! 저 그 노래 아침에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 가을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고 아~ 너무 좋아. 그 노래 진짜 좋아. 네. 그럼 한 가지 더 추천할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엔닉스의 오오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누가 불렀는지 I think I usually listen to One Direction. 자신감을 업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맞아. 그럼 저희 이제 엔닉스의 네. 성적표 네. 너와 나의 점수를 매겨볼까요? 한번? 좋아요. 나는 규진이 이름이 있고 너는 지우 이름이 있어. 노래, 춤, 셀카, 개인기, 귀여움을 이제 점수랑 등급으로 나누는 거야. 예. 한번 해보자. 진실되게. 나 진짜 짜게 줄 거야. 응. 알았지? 이제 공개할까요? 거래.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셀카를 그렇게 못 찍어? 내가 셀카를 아니 못 찍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더 원래 더 예쁜데 규진이가 그렇게 확대샷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실물로 봤을 때 얼굴 진짜 작고 눈이 큰데 사진 찍을 때만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찍더라고요. 제가 이제 80점을 주려다가 이제 아 그래도 규진이가 이쁘니까 원래 이쁘니까 90점을 줬습니다. 어머 이 언니 보게? 아니 저도 설륜 언니한테 저 설륜 언니한테 셀카 진짜 못 찍는다고 지적받았거든요. 아, I thought her selfie they showed was really cute though. 설륜 언니가 제일 잘 찍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 근데 저 만족해요. 나도 만족해.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약간 지우신 자국이 이게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 보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짜게 주려다가 무튼 이렇게 해서 자기 성적표 이렇게 성적표를 저희 안 돼 뒤에 지워 무슨 일이야 자 이렇게 해서 성적표를 잘 공개해봤습니다. 네. 그럼 언니 저희 인터뷰한 소감 어떠셨어요? 규진이에 대해 되게 잘 알고 있었는데 더 알게 됐고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았어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규진이 어땠어요 오늘? 언니랑 함께 뭔가 스케줄을 이렇게 같이 소화한 건 처음이잖아요. 맞아.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이 한 게 처음인데도 재밌게 서로 잘 알아가면서 논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It is a cute way of having dynamics. I feel like they seem much closer now. I had assumed they already were. But now realizing I think they just got close as the year went on. So every episode is a pairing. Interesting. 저는 릴리이오 엔믹스의 릴리이오 그리고 한국어 이름은 박진이요. 나는 베이오. I didn't know that. 만나서 반갑소. 약간 ENFP의 연세가 나는데 마츠. 오! 미투! 예이! 예이! 침착. 이미 침착한 걸 좀 망한 것 같소. 아니야. 하지만 이번 컨텐츠 동안에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 혹시 릴리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요? 그 아리따운 이름을 지어준 그분은? 우리 아버지요. 릴리가 영어로 뜻이 백합이요. 아버님이 모든 꽃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 백합이었소. 배진솔은 뜻이 있나오? 진솔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뭘로 할지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다가 이제 진솔하다라는 뜻을 이제 보고 진솔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소.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소. 그럼 저희 혹시 우리가 서로 부르는 애칭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진솔이라고 많이 불렀다오. 하지만 요즘에 애들이 주위에 소리라고 많이 부르면서 맞아요. 저도 가끔씩 소리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요즘에는 최대한 베이라고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I was listening like rookie idols trying to use to calling the members by their stage names. 꽃이 베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소리라고 불렀는데 저는 약간 그 미련 이러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 약간 요즘 They feel kind of awkward.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너무 I think just because of the dialect 네, switching up to or the not dialect but history speaking. 그러니까 웃는 모습. 약간 떠갈리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미니도 있고 너무 귀엽고 알아주고 싶고 그리고 약간 노란 색깔도 좋아하고 약간 너처럼 크롭티도 좋아하고 빨간색 크롭티 입고 다니시잖아 후가 맞소 그런 거 같소. 오케이 그리고 스포티한 것도 생각이 나. 스포츠 밴드 그런 게 생각이 나. 예예
진짜 침착하지 못했어. 침착하지 못했어. 그 침착이 그 침착을 아예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그럼 한번 저희 서로 그려볼까요? 서의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 초등학교 때 한번 해본 적 있는데 그때 제대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와, 벌써부터. Wow, Bae made such a thin line. Wow, Bae's really good. 맞아. 집중아. 저 어릴 때. Oh my god, Bae's amazing. 다음으로 Oh my goodness. The difference. I thought Lily would be good. 우리 언니 한숨 쉬시는데? 안 화날 거라고 약속해줘. 리언니! 아 진짜 심각해. 아니 전혀 저인지 모르겠잖아요. 아니야. 짧은 머리. 플러스 보드. 롱보드. 저 롱보드가 아닌데? 롱보드야. 이게 무슨 롱보드예요? 잠깐만, 잘 아직 안 끝났어. 왜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에 공 그리려고. 공이요? 공을 왜 못 그려요? 스포티한 느낌이 나니까. 활동적인. 모르겠다. 짠, 릴리 언니의 밝은 이미지. 릴리! 와! 완전 예뻐. 꽃이야? 와. 아, 저 이 표정 해주세요. 그 뭔지 알죠? 그. 그러니까 너 거 보고 내 거 보니까 진짜 아니에요. 저는 두 개예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제가 말했던 베이처럼 엄청 크게 웃고 있고 해가 뜨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I love the way look. Bae says Lily's name. 두 번째 거는 롱보드를 타는 게 진짜 베이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헤드밴드 그렸어요. 스포티한 헤드밴드. 그리고 옆에 공. 운동 잘해? 와, you see, Lily is such a good singer. She can't be good at drawing too, you know. 이거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나야 정수의 요정. 이거는? 이건 약간 저처럼 그리셨으니까 10점 만점에. She's so sweet. 3점? So generous. 이게 이걸 더 잘 그렸구나 내가. 해. Why is the next episode 25 minutes? Interesting. 완전히 마음에 들었어. 마음이 안 참. 이유. 들어? 든당. 너무 마음에 들어. 10점 만점. That was so cute. Why did they blur their mouths? It's so weird. 혹시 릴리는 최근에 서학행이 있어? 서점을 갔는데 네. 책을 한 5개 사왔어.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웠어. 얼마나 읽으셨어요? 아직 하나도 안 읽었어. 아! 아니 아직 못 읽은 다른 책도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읽고 읽으려고 했었어. 하지만 산 것만으로 난 아주 행복했어. That's me. I've like forbidden myself from buying more books. 들어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인 것 같았어. 살인책이었어. 미스터리 스릴러 그런 거 진짜 좋아해. 근데 표지가 너무 예뻤어. 근데 아무도 공감을 해주지 않았지? 제 스타일 아닐 뿐. 너 스타일 아니었어?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Lily's relatable. 너는 무슨 스타일의 책 표지를 좋아해? 나는 로맨스 판타지. 아, 내가 깨어나 보니 소설 속 엑스트라가 되어 있었다? 내가 이런 거? 오, 신기하다. 나는 근데 살인 미스터리가 좋아. 아 언니 저 예전에 I like either romance. 방에서 혼자서 이제 or murder mysteries. 잔인한 그 약간 잔인한 드라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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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이제 혜원 양 침대에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막 아니야 못 살아 어떡해
이러면서 계속 언니가 아 맞아 링스를 했잖아요. 그 미스터리 부분들 좋아. 언니는 뭐 그렸어요? 아 확행소. 아니야 소확행. 저는 책 표지를 그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 그림이나 그렸어요. 그거는 베이의 특정 그림이에요. 맨날 아 맞아요. 근데 진짜 약간 좀 시그니처? 약간 제가 항상 제가 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학원 다닐 때 문제집을 풀다가 너무 이제 집중이 안 되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게 약간 원래는 약간 길쭉길쭉한 그림이 아니었고 되게 약간 요런 식으로 이 멜빵 바지 입고 있었어요. 진짜 딱 멜빵 바지 입고 있었어요. That's so cute. 약간 뭔가 이제 뭔가 It reminds me of a roly poly. 근데 약간 이렇게 짧게 약간 귀여운 식으로 그렸었는데 요즘은 베이는 낙서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 차분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 진짜 한 번도 없어 내 인생에. 좀 차분해 저라 라는 말을 항상 많이 들었어요. 나 맨날 차분해. 가운데 맞아요 맞아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좀 움직이지 말라고. 진짜 맞아요 항상 그런 말 들었지 약간 차분하다는 말 한 번도 없어. I only have ever been told that in my life. 아 릴리? 아 걔는 좀 차분해. 전혀 전혀. 언니 넷믹스에서 가장 차분한 멤버가 누가 생각해요? 셀리언? 하나 둘 셋 셀리언! 그렇다고 막 엄청 차분하지 않아요. 셀리언 사실 우리 멤버 중에 차분한 멤버 없는 거 없어.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안 차분해. 저희가 제일 아니 지우가 장난 아니야. 지우도 맞아요. 지우가 장난 아니야. 아, 언니는 근데 제 첫인상이 기억나요? 되게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했어. 좀 되게 너랑 진짜 잘 어울리게 잘 입었다고 생각했고 엄청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딱 기억이 나거든요. 첫날에 긴 머리에다가 앞머리 없고 이제 약간 곱슬 머리에다가 밑에는 염색이 돼 있는 상태였고 아 맞아 맞아. 근데 저지를 입고 헤드셋 목에 걸고 오셨어요. 헤드셋을 목에 걸고 약간 되게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라는 게 약간 딱 보일 정도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16살이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시고 가셨어요. 딱히 지금이랑 딱히 차이가 없었어요. 언니 항상 약간 똑같은 패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는 저한테 약간 닮고 싶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짜 그걸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어. 너가 그 파워를 갖고 있어. 사람을 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파워. 진짜 베이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내 말을 진짜 소중히 생각하고 That's so sweet. 잘 들어주겠구나라는 아, 느낌이 들어. 확실히 맞아. 아, 베이는 나를 좋아하구나. 그 Yeah, the beginning of the video, them trying to do the history speaking made it seem like they're awkward, but they're actually they seem very close.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면이 엄청 부러운 것 같아요. 항상 응원 진짜 많이 해주시고 약간 제가 자신감이 없을 때 언니가 항상 제 자존감을 올려주세요. 페이 너 잘할 수 있어. 왜야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아 그래도 도움이 됐다면 좋다. 오몰라이 언니는 저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어요. 전 있거든요. 그 언니가 저랑 이제 식당을 갔다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언니 식당 예약 그때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금요일이라고 해야 되는 걸 감자! 진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맞아 그때 진짜 오랫동안 웃었어. 그걸로 계속 웃었어. 한 1년간 웃었어. 1년간 계속 그 일화가 나올 때마다 웃었어요. 맞아. 네 저희 티카타카가 아주 대단해요. 티키타카요. 티키타카. 다음 질문. 저한테 평소에 해주고 싶은 말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잘 안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화이팅 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맨날. 저희 화이팅 합시다. 맞아. 그러면 저희 글로 써서 한번 오 엠믹스에 향한 응원의 아. 한마디 한번 써볼까요? 우린 영원히 함께야. 싫다 해도 이제 우리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저는 응원 메시지 엔믹스 애들아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항상 서로 응원하오. 다음 질문 해볼게요. 지구 반대편에 호주라는 곳이 I feel like 그렇게 this 좋던데. is my favorite
So, pairing-wise? 호주 진짜 좋아요. They actually balance each other really well. 물론 가족이랑 And I feel like I could see them being friends in like school together. 자연인 거. 그냥 어디 가든, 그냥 랜덤 마을 가든 거의 예뻐. I believe it. 엄청 예뻐. 여러분, 다 메리즈빌로 가세요, 여행 갈 때. 호주 갈 거면 메리즈빌이 최고. 거기가 여행지거든요. 내가 사는 곳이 여행지죠. 아, 진짜요? 호주 따뜻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Mm-hmm. 근데 거기가 좀 산이어가지고 눈이 그나마 조금 오는 편이요. 저도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겨울 때 맨날 스키 타러 갔어. 내가 사는 마을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뛰어다녀서 Is it really a village or is she just like verbalizing it as village? 아, 진짜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MX 다 같이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여름인 거야. 바베큐 하는 거야. 크리스마스에 수영하는 거야, 수영장에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꼭 갑시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 만약에 호주 가면은 집에 초대... I mean, they visited John's house, Stray Kids, when they went to Australia. 지금 왈라비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나 사진 봤는데 진짜 귀여워요. 네. 엄마가 버려둔 야생 왈라비를 우리 동생이 동물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살려놨어. 왈라비 이름이 아마 Joey. Joey. Of course. 진짜 창의력이 없어. Yep. It's a very common, yeah. 원래 아기를 저우이라고 불러. 아, yep. 그럼 그냥 이거지. 강아지를 그냥 강아지라고 부른 거야. Mm-hmm. 너무 창의력. 약간 생각해봐. 강아지야, 일로 와. 그거야. 꼭 저우이 만나고 오고 싶어. 다음 질문은 되게 발랄한 I know these things because of cool name kids next door. 같이 템플 스테이를 갔다고 하면 Like, number four's name is Wallaby Beatles, and his little brother's name is Joey. 생각으로 마음으로 웃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조용한 것처럼 웃음을 진짜 못 참고. 유연이 웃음 진짜 못 참잖아요. 못 참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못 참아요. 나 사실 템플스테이가 That's what I'm saying, like, they seem like... 템플스테이가 뭐냐고요? 아, 그 템플스테이가 약간 절에서 인사회동을 먹으면서 명상 같은 거 하고 채소 같은 것도 먹으면서 okay. 신체를 정화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채소는 필수야? 그럼요. 그러면 안 갈래. 감자는 채소가 아니네. 아, 맞나? 채소다, 채소다. 그럼 감자 채소 먹고 먹어야겠다. Are they like 아, a starch or something?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요. It felt like very natural. 그리고 차 한 잔. 오늘 함께 하면서 어땠어요? Why did this be actual to you? 저도 진짜 즐거웠어. 그리고 처음으로 붓을 사용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추억을 만들었어, 우리가. 맞아요. 엄청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놀러 가면은 감자탕이랑 베트남 쌀국수랑 감자튀김 먹으러 갑시다. 좋아.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을 쓰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어! 너무 꺼매요. 그냥 점수 같아. Lily is so cute. 뱅이라고 썼어. 베이스라고 했었는데. 뱅이라고 썼어. I feel like 나 이제 호주 여행 간다. I feel like I would want to be friends with Lily. 이건 뭐야? 사인 원래 이거잖아. 저희 약간 The way she speaks just reminds me of like people I met in school and stuff. 망했어요. 저희 망했어요. 저희 감사합니다라고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멘트를. 너 진짜 괜찮다. 아, 내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 어, 약간 저 초등학교 때 스케치북 처음 써서 그거 그림 그린 것 같아요. 아,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어떡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컨텐츠를 망쳤어요. 저희 지금 소오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차분하지도 못했고 저 최대한 자 그럼 차분
I mean, they seem pretty calm to me. 제가 지금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릴리 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네. Okay, like I said, this one was very cute. These two were, I feel like this is such a chill show to watch. I think they have regular variety stuff too, right? But I'm trying to go in order. So, oh, they also have like vlogs, things like that. But yeah, I want to see like some funny shows hopefully soon. But I have gotten to laugh at them a lot in one night, 2 days. So it's been very fun. But I know we're going to be doing... Like, as the season progresses, we're gonna be doing like the winter ones, which look fun. Like, it looks like they're snowboarding or something. I don't know. But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episode. Bye.